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랜만입니다. 시작하기 전에 짧게나마 제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12월 달에는 고등학교 입시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1월 달에는 폰을 내야 하는 관리형 독서실에서 하루 종일 지냈었어요. 다음 주에 관리형 독서실이 끝나는데 그때는 공부 브이로그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영상을 자주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래도 지금처럼이라도 가끔이나마 시간 날 때 영상을 올려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얘기해보자면 제가 유튜브를 막 시작했을 때 필통 소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글 자막도 안 하던 시절이고 사용하는 것도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새 영상으로 오늘 찍어보게 되었어요. 그리고 제가 요즘 공부를 그래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 필수템이 된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 필통은 단순생활 필통입니다. 깔끔하고 딱 필요한 것들만 컴팩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. 필통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카테고리별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처음으로 볼펜들. 첫 번째는 제브라 블렌 0.7 삼색 볼펜이에요. 인강 볼 때나 학교에서 빨리 필기할 때는 여러 볼펜 바꾸어가며 쓰기가 너무 불편한데 그럴 때 진짜 잘 사용하는 펜이에요. 효율성이 진짜 좋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펜들 중에 필기감이 막 베스트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정도의 필기감입니다. 두 번째는 모나미 FX153 0.7 검정색 볼펜이에요. 이게 제가 써본 검정색 볼펜들 중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. 진짜 부드럽고 흐릿하고 막 끊기는 검정색이 아니라 진한 검정색으로 잘 써집니다. 세 번째는 제트스트림 0.7 볼펜들 파란색이랑 빨간색입니다.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볼펜 브랜드마다 채도가 다른데 제트스트림이 제가 좋아하는 채도라서 사용하고 있어요. 특히 파란색이 딱 제 취향입니다. 전에 FX153도 파란색이랑 빨간색 써봤는데 색 예쁘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제트스트림이 있어서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. 마지막 볼펜은 동아 큐노크 0.4 검정색이에요. 제가 주로 필기하는 0.7 볼펜들보다는 얇아서 필기를 자세히 보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 같은 거를 작게 적어두는 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엄청 빨리 말라서 좋아요. 제가 모트모트 플래너 쓸 때부터 한 리필 10개는 쓴 것 같아요. 추천합니다. 이제 샤프. 필통이 엄청 크지는 않아서 샤프는 한 자루 들고 다녀요. 저는 톰보 모노그래프 0.5 투명 샤프 쓰고 있습니다. 좋다는 추천들을 듣고 사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한 가지 단점은 오래 잡고 있으면 약간 손가락이 아프다는 점? 그래서 이거는 엄청 강추템은 아닙니다. 그리고 샤프랑 같이 쓰는 샤프심은 제노 0.5B 샤프심이에요. 전 진하게 쓱쓱 잘 써지는 샤프심 좋아하고 빨리 쓰는 편이라서 한 4-5개 쟁여두는 편입니다. 그 다음은 동아 원터치 컴퓨터 펜이에요. 촉이 동그랗게 생겨서 여러 번 써도 잘 안 물러져서 좋아요. 사실 제가 시험 마킹할 때는 이거 말고 다른 컴퓨터 사인펜 쓰는데 평소에 플래너에 공부 시간 적을 때는 이 펜을 써서 필통에 넣어 다닙니다. 시험 기간에는 바꿔서 넣어 다녀요.
이제 형광펜 보여드릴게요. 우선 모나미 에딩 슈퍼 형광펜에 세 자루 가지고 다닙니다. 노란색, 보라색, 핑크색이고 되게 저렴하고 색도 예뻐서 요즘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. 따로 색에 대한 의미는 별로 없고 돌려가면서 씁니다. 다음 형광펜은 동화 트윈라이너 소프트 20번 색입니다. 보라색이 약간 섞인 연한 파란색이라서 다른 형광펜 위로도 표시할 수 있어서 국어 분석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. 벌써 두 자루째 쓰고 있습니다. 수정 테이프는 그냥 플러스 수정 테이프 쓰고 있는데 무난해요. 다 쓰면 필통에 맞게 좀 더 작은 수정 테이프를 살까 합니다. 마지막으로 지우개는 스테들러 지우개를 사용하고 있어요. 지우개 가루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잘 지워져서 만족하고 있는 지우개입니다.